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더블릭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요 HGUC 갱 리바이브의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발매는 2016년 5월 21일에 했고요. 가격은 엔가로 1200엔, 국내에선 약 12,000원에서 15,0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등장은 기동전사 건담에서 하고요. 마쿠베라는 파일럿이 탑승하는 근접 전투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외형이 중세 시대의 기사와도 같은 느낌을 하고 있죠. 프라모델에서도 이 느낌은 제대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구판과 비교해도 훨씬 더 깔끔하고 훨씬 더 멋있게 만들어져 있다는 게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10점을 줄까 합니다. 분명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점이 그 아쉬운 부분들을 대부분 다 커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10점을 주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는 한에서 이 갱은 지금까지 입체화된 갱 중에 가장 최고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은 외형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 이 기사와도 같아. 여기에 뽕! 머리에 이 마름모가 아닌가? 사각형 뿔까지 뾰족 올라와 있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일단은 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하죠. 짜란! 와, 차이 엄청 색깔 차이가 무시무시하구만. 와, 이건 좀 더 이쪽이 좀 더 뭐랄까 무게감이 있어 보이고 좀 진지함이 묻어나는. 이쪽은 왜 이렇게 옛날 갱은 되게 좀 그러네요. 네. 좀 이거 뭐라고 할까요? 이 느낌을 경망스럽다? 아닌데? 왜 이렇게 되게 싸우러 가지? 야, 진짜 참고로 HGUC 갱은요 HGUC가 2번입니다. 2번 두 번째로 나온 HGUC인만큼 그만큼 그 품질이 솔직히 말해 옛날 그 품질이죠. 그리고 가동률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자, 그리고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 야, 이 뭐랄까 되게 날카로운 카리스마 있어 보이는 형태로 좀 바뀌었습니다. 아까 보셨나요? 구판? 굉장히 좀 뭐랄까 느낌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구판은 좀 뭐랄까 개구쟁이? 어린아이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확실히 카리스마 있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뿔 같은 경우는 안전하도록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네요. 자, 몸통 같은 경우도 몰드 확실하게 파여있고요. 멋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립하면서 많이 놀란 게 분해가 잘 안되나? 조립하면서 많이 놀란 게 이거를 분해를 시켜보면요 가슴에 몰드가 있어요. 진짜 놀랐어요. 이 가슴까지 몰드가 들어가 있다는 게 진짜 놀랐어요. 와, 가려지는 부분인데 여기까지도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게 아주 감동적이었습니다. 자, 거기 어깨 같은 경우도 둥글게, 그리고 접합선을 최소화시키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어깨를 둥글게 재현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가동을 위해서 이렇게 홈이 파여 있는 거, 옛날 것도 가동 때문에 홈이 파여 있긴 했는데 확실히 좀 더 날카로워지고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게 특징인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장용 손이 한 세트, 그리고 빔사벨용 손이 또 하나가 따로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가동률 볼 때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스커트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펑퍼짐하게 잘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할까지 다 되어 있어요. 여기저기 분할도 되어 있고 뒤에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백팩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둥그런 형태, 원통형 같은 형태 느낌으로 잘 재현이 되어 있고 따로 가동되는 건 따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거 빼보면은 내부에는 3mm 조인트? 아, 크네. 더 크네. 조인트가 되게 컸군요. 3mm 조인트가 아니네. 아주 아쉽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몰디가 좀 더 생겼고요. 그리고 둥그런 무릎 뭐 다 재현이 잘 되어 있고 관절도 튼튼하게 잘 되어 있고 발 같은 경우도 3층으로 된 이 겹겹이 쌓여 있는 형태도 재현이 잘 되어 있고 내부에도 몰드가 살짝 보이네요. 마음에 듭니다. 발바닥 몰드도 깔끔하고요. 역시 매끈한 형태의 이 갱의 모습이 아주 멋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종아리 그리고 무릎에 접합선을 없애기 위해서 분할을 시켜놨어요. 이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접합선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진짜 야, 여기저기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느낌을 확실하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무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은 대표적인 무장 빠밤 빔사벨입니다. 빔사벨, 옛날 빔사벨 구판과의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구판 빔사벨 보이십니까? 이 디테일의 차이를.
빈 파츠의 길이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와, 이거는 확실히 심판이 훨씬 좋네요. 빈 파츠의 색상은 확실하게 약간 뭐랄까 오렌지 색상이 제대로 드러나 있는 클리어 컬러, 오렌지가 아니라 약간 귤 같은 느낌이기도 하고, 손잡이 같은 경우도 진한 컬러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몰드 형태 모두 재현이 깔끔하게 잘 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뭐 수납은 당연히 안 됩니다. 수납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미사일 쉴드, 짜잔, 갱의 대표 무장 중 하나죠. 미사일 쉴드 쿠팡과 비교를 한번 해보면, 쿠팡은 역시 밝은 컬러에 약간 디테일이 좀 모자라 보이는 느낌이기도 하고 분할도 좀 덜 되어 있는 느낌이었는데 확실하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마음에 드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군요. 내부 분할 깔끔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금 여기서는 쿠팡과의 비교가 좀 보여요. 쿠팡은 뭐 이렇게 디테일은 고사하고 핸드밤이 들어가 있었어요. 이렇게 쿠팡에만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근데 리바이브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근데 그게 조금 아쉬웠어요. 얘도 한번 하나쯤은 넣어줘도 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 두 녀석에게는 빔사벨과 쉴드에는 각각의 기믹이 있습니다. 일단 아까 봤던 그 빔사벨 손을 여기서 한번 보도록 하죠. 빔사벨 손. 자, 이제 빔사벨을 이렇게 한번 손에 쥐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어준 다음에 요 계속 이 회색이 신경 쓰이죠. 꼽아볼게요. 꼽으면은 약간 이렇게 손목이 앞으로 쭉 나가 있는. 직각이 아닌 앞으로 쭉 나가 있는 형태인데 이 손목이 가동을 합니다. 손목이 따로 가동을 해요. 그래서 거의 일직선에 가까운 수준의 빔사벨을 쥘 수가 있습니다. 아예 손목이 따로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팔을 들고서 액션 포즈를 취할 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찌르는 포즈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아주 자연스럽게 제어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이죠. 이런 식으로 아주 아주 이거는 마음에 든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손이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손이 대박이에요, 손이. 자, 그리고 쉴드 이거는 구판에도 있었던 기믹 중 하나지만 좀 더 견고해졌기 때문에 제가 아주 호평하는 부분이긴 한데, 원래 이렇게 쉴드를 옆으로 들릴 수 있죠. 근데 이 앞부분을 들고 뒤쪽으로 슬라이드 해주면서 앞으로 쭉 뺄 수가 있어요. 슬라이드 해주고 앞으로 쭉, 짜잔! 이런 식으로 쉴드를 앞으로도 쥐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구판도 이건 있어요. 구판도 이렇게 옆으로 들었던 쉴드를 앞으로 뺄 수 있는 기믹이 있어요. 좀 더 간단하죠. 근데 헐거워요. 사실 이거는 폴리캡 고정이기 때문에 상당히 헐거웠는데, 이거는 플라스틱 안에 그것도 슬라이드 기믹을 사용을 해서 훨씬 더 깔끔하고 훨씬 더 튼튼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게 큰 특징인 것 같아요. 특히 튼튼하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우악! 너무 힘 줬다. 흥분했다 나. 흥분에 힘을 너무 줬습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쉴드를 다양한 방향으로, 그리고 다양한 방향에 빔사벨을 쥐어줄 수 있다는 게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럼 가동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갱의 가동률, 이제 어깨가 변경이 됐죠. 볼관절로 변경이 되면서 내부 폴리캡이 뽑혀 나오는 기믹을 갖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깨를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아까 요 가동을 위한 포인트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움직여줄 수도 있고요. 자연스럽게 가동을 시켜줄 수가 있죠. 팔 회전하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꿈치 같은 경우 이중 관절로 해서 완벽하게 굽혀지고요. 와우. 야, 깔끔하구만. 거기에 허리는 볼 관절 두 개입니다. 위 아래 볼 관절 두 개고요. 자유롭게 회전, 가동, 옆으로 기울이거나 앞뒤로 숙일 수도 있고 다양하게 움직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을 봐야겠죠. 고관절 같은 경우도 쫙 움직여줍니다. 아주 깔끔하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리를 드는 것도 가능한데 사실 요 드는 거는 좀 아쉬워요. 스커트가 크게 가동하지 않기 때문에 좀 아쉽고, 대신에 뒤쪽 스커트가 또 가동을 해서 뒤로 쭉 뻗어줄 수가 있습니다. 무릎 당연히 이중관절을 이용을 해서 완벽하게 굽혀지는 모습을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들어요. 이 다리 엄청난 가동. 그 아쉬운 부분이라고 하는 발목인 것 같아요. 발목은 이제 가동률이 그렇게 확 하고 뛰어난 편은 아니에요. 대신에 앞으로 굽히거나 뒤로 뻗거나, 특히 앞으로 굽히는 거는 굽혔을 때 발바닥이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크게 움직여 줄 수 있고 접지력을 좀 더 향상을 시켜주는 게 특징이죠. 자, 이렇게 가동률 간단하게 확인해 봤습니다.
자, 오늘은 HGUC 강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진짜 근래 만든 HG 중에서 진짜 최고관인가 생각을 해봐요. HG 최근에 리바이브 되는 것도 많은데 와, 건담보다도 더 놀랐어요. 건담은 당연히 이 정도 나와야지 했는데 강이 이 정도일 줄 몰랐으니까. 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채널 구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채널 구독을 하시면 보다 빠르게 새로운 영상의 정보를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건담블릭 재룡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빠빠쉐.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볼링 구독해봐요.